안녕하세요. 서울. 네, 거풀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울렛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델타항공을 탔었는데 결국은 수화물이 분실된 걸로 이제 판명이 돼서 조금 옷들 이런 게 다 분실이 돼서 쇼핑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가방부터. 요즘 일정이 많아가지고 밖을 계속 돌아다니는데 뭐 촬영 일정도 강연 일정도 있고 가방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계속 노트북 그냥 들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가방부터 먼저 갖추는 게 급선. 이거는 저희가 새로 산 유모차입니다. 기린이랑 같이 탈 수 있는 신박한 아이템. 이건 뭐 협찬이나 광고는 아니고요. 내돈내산. 갑시다. 이거 하나야. 그래, 그게 제일 마음에 아니면, 들었어. 이거 가격대는 비슷한 것 같아. 가격대는 다 비슷한 것 같고. 이거? 그냥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고. 이거 아니면 대안이고. 이거 선 가방이지 뭐. 노트북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근데 이거 진짜 예쁘긴 하다. 그래? 보자. 근데 이제 이거는 가죽이 아니라 천이라서 이게 뭘 묻으면은 안 지워질 거 같아. 그치. 대신 관리는 더 쉽고. 이게 좀 더 크다.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아이스크림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나 반반. 네.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쓰는 용돈. 물티슈, 물티슈 내 주머니에 넣을게. 좋아. 가자. 가자. 좀 앉자. 더 잘 잤어? 좀 낮아 너무. 이게 좀 높았으면은 요 정도 높이면 좋겠는데 너무 낮아가지고 힘이 잘 안 실린다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 추석 연휴 두 번째 날 시간 때우기 위해서 스파클링 왔습니다. 저희가 아이폰이 새로 나왔는데 핸드폰을 안 바꾸면 4년 넘어가지고 그래서 구경을 하고 일단 먼저 밥을 먹고 또 다른 뭐 장난감 이런 것도 나왔어요. 둘러보려고요. 진짜 기린이랑 오랜만에 왔어. 기린이랑 보아랑 같이 나온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가자. 저기 열렸다. 둘이 나름 사이 좋아. 응? 이 둘이? 맞아. 사이 작아지고 머리 눌린 것 봐. 귀여워. 소이연남에 와서 똠양 쌀국수랑 뼈찜 쌀국수를 시켰습니다. 도화꽃밥. 이거 도화밥이지요. 도화밥. 도화밥. 자, 우리 강아지도 여기 엄마가 했으니까. 맛있다, 그치? 엄마. 엄마. 자, 거 아. 거 아. 왜 잘 먹었어요? 푸시 커피라는 곳에 왔습니다. 아빠는 강아지 산책하러 갔지요, 좋아. 짠. 와, 어리둥절하지요. 물 아니고 커피지요. 왜? 커피 이름이 푸시커피인데 팝업같지? 팝업인데 꽤 오래 있네. 맛있다는데. 맛있어. 확실히 집에서 내려먹는 거랑 맛이 틀려. 아 근데 진짜 오랜만이야. 이런데 일주일 내내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 내가 어제도 일을 하러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여유를 누리는 게 한 보름만인 것 같아.
그 보름 동안 진짜 거의 주말도 안 나빠고 일만 했어. 그러다 보니까 모아도 막 잘 돌보지 못하고 막 그치. 아씨 뭔가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떡볶이 달라는 거 아니야? 맞아. 엄마 아빠 떡볶이 중에 스틱은 있는데. 있는다? 봐봐 떡볶이 중에 스틱은 있는다 이제. 간식 기린 누나랑 나눠 먹자. 와, 기린 누나랑 간식 나눠 먹을 거야? 나눠 먹자. 그렇지. 어. 그럼 입으로 들어가면 어떡해? 와, 기린 줘야지. 황당하네. 벌써부터 애를 가지고 노는 건가? 1차는 끝나고 2차는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떤 걸로 살지. 뜨둥. 크기가 좀 작긴 하지 프로가. 어 조금 작긴 해. 이게 맥스야? 이게 플러스? 이게 맥스야. 봐봐 봐봐. 이건 우리 거랑 똑같지? 똑같네 뭐. 이건 15잖아 됐다. 근데. 어 근데 뭐 대충은 비교할 수 있어. 이걸로 왜 맥스로 할까? 와 장난감 가게에 왔어요. 엄마 아빠가 뭐 하나 사줄게 골라봐. 자 뭐 가지고 싶어요? 발길을 떼지 못하는 걸 사주자. 그래 이제는 나. 의지가 생겼어. 어, 근데 요즘 자동차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한번 보자 도와야 우리 뭐가 있나. 이쪽으로 가보자. 여긴 그래? 됐어. 와 뭐가 엄청 많다. 나 무섭구나 지금 너무 많아서. 어? 나 무섭구나. 아닌데? 근데 쌤이 진짜 많이 한다. 가보자. 여기는 누나들 고등들 같은 거 좋은 거 아니야? 갑자기? 와 남자의 상징. 이게 나쁘지 않은데 세일을 해서. 근데 우리 또아가 잘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 엄마가. 이게 다섯 개의 끝이라는 거지? 어 이걸 다 조립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게 상술인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다섯 개만 주는 건 나머지는 너네가 사라 이런 거지. 아 여기 있는 거 다 있는 게 아니라? 어 다 있는 줄? 근데 가격이 84,000원인데? 그니까 와야 어떻게 이거 하나 사줄까? 어때? 아니야? 아 역시 우리 효자. 아 옆에 거요? 이거야? 어떤 거 사줄까 노아야? 이거 아니면 이거? 어떤 거 사줄까? 우리 도아 약간 피곤해 지금. 졸려 낮잠 시간이야. 어. 얼른 가자 우리. 아니면 이거 사줄까? 크리스마스 때는 좀 지능 발달에 도움되는 걸 사줄까? 우리가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왜 필요한 줄 알아? 왜? 추석 연휴를 도아랑 같이 보내야 되잖아. 최대한 도아의 진을 빼야 돼. 알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좋아. 나 확신이 없다. 가자. 네? 안 무거워? 뭐야? 아빠가 무거운데도 사줬어. 벌써부터 관심 가져. 어, 자동차. 부릉부릉. 이 안 꺼내줘.